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울버햄튼 원더러스로 이적한 황희찬 선수가 순조롭게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었죠. RB 라이프치히 공격수 황희찬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의 울버햄튼 원더러스로 임대 이적을 통해 입단하게 되면서 한국인으로서는 14번째, 그리고 현역 선수로서는 손흥민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게 되는 몇 안 되는 선수가 되었는데요. 황희찬 선수는 지난 와포드와의 경기에서 데뷔전 데뷔골을 넣으면서 그야말로 화려하게 울버햄튼 원더러스 선수로서 등장했고, 이후 펼쳐진 프리미어리그에서 브렌트포드전 45분 출전, 사우스햄튼전 88분 출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90분 풀타임으로 출전하는 등 계속해서 출전 시간을 늘려가면서 팀의 주전자리를 차지해냈고, 특히 지금까지 펼쳐진 마지막 경기인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전반전 20분 라울 히메네즈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로 깔끔한 마무리, 그리고 후반전 58분 이번에도 라울 히메네즈의 엄청난 타라박에 이은 킬패스를 이어받은 황희찬 선수가 이번에는 오른발이 아닌 왼발로 깔끔하게 결정을 지으면서 평점은 무려 8.62점을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 경기를 찍어버렸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 3골 0도움을 기록, 평점은 무려 7.13이라는 정말 높은 평점을 기록하게 되면서 프리미어리그에 합류한 이후 그야말로 본인 커리어에 있어서 역대급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활약도 좋았지만 카라바오컵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주목받았었는데요. 황희찬 선수는 토트넘의 미드필더 탕기 운돈벨레 선수의 볼을 탈취해 팀의 득점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는 등 활약을 펼쳤는데, 풋볼 런던에서는 황희찬 선수의 활약에 대해 상대 수비수들에게 악몽과도 같았다 라면서 더할 나위 없는 극찬과 호평을 받았고, 토트넘 아스퍼 팬들로부터 황희찬을 영입해 우리는 백업 스트라이커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제2의 스트라이커가 여기 있네, 그를 영입해 우린 그를 토트넘으로 데려와야 해 등등 황희찬 선수를 영입까지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현재 황희찬 선수의 기세는 정말 좋은데요. 비록 이번 A매치 2연전에서 득점을 뽑아내지 못한 황희찬 선수이긴 하지만 워낙에 잉글랜드 무대에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는 레전드 공격수인 이안 라이트의 극찬을 듣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토트넘의 구단 관계자로부터 극찬의 말과 함께 토트넘으로 와줬으면 좋겠다는 칭찬과 호평을 들었습니다. 풋볼 인사이더에 따르면 토트넘이 울브즈의 스타 황희찬의 영입을 전망하고 있다. 토트넘은 향후 이적 시장에서 울브즈의 공격수 황희찬과 같은 공격수들을 공략할 것이다. 이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클럽에 대한 뉴스를 전하는 스퍼스의 내부자 존 웬햄으로부터 나온 소식이다. 아시아 시장은 이미 손흥민의 습득 덕분에 토트넘에게 성공의 원천이 되었다. 존 웬햄은 올여름 스퍼스가 울브즈맨의 영입을 검토하기를 원했고, 앞으로 나아가는 아시아 선수들을 위해 더 많은 움직임을 알려주었다. 웬햄은 황희찬은 뉴캐슬전에 매우 잘했다 라고 풋볼 인사이더의 벤 와일드에게 말했다. 그는 또한 잘츠부르크에서도 매우 잘했다. 나는 그가 몇 년 전 챔피언스 리그에서 리버풀 상대로 골을 넣은 것을 기억한다. 나는 토트넘이 황희찬을 봐주기를 바랬다. 우리가 그를 잡을 수도 있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미 손흥민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큰일이 될 것이다. 두 명의 인기 있는 한국 선수들을 보유하는 것은 엄청난 수입이 될 것이다. 그는 토트넘이 앞으로 공략할 수 있는 선수다. 이 지역들을 목표로 하는 것은 클럽의 수익에 놀라운 효과를 줄 수 있다 라면서, 이미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성공했고 여기에 황희찬 선수까지 온다면 구단 수익에 엄청난 효과를 줄 것이라면서 토트넘에 와주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실 이번 소식은 황희찬 선수를 토트넘에서 영입하겠다기보다는 수익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는 의미가 더 강해 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썩 달가운 소식은 아니라고 느껴지는데요. 황희찬 선수에게는 당장 눈앞에 달려있는 울버햄튼과의 완전 이적 옵션을 발동시키는 것이 황희찬 선수에게 최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이고, 다른 팀으로의 이적은 울버햄튼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나서 생각할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토트넘과 같은 비교적 큰 구단에 구단 관계자가 황희찬 선수에게 칭찬의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은 충분히 기분 좋게 받아들여도 될 만한 이번 황희찬 선수의 소식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